뭔 계획 없이, 아무 계획 없이, 그냥 생각만 하고,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갈 자리를 준비해 놨다든가, 아니면 공부를 뭘 하겠다든가, 너 그런 거 없이 너 막연하게 그냥, 막연하게 그만둔 것 같거든? 나름대로 생각은 했겠지만, 정말 중요한 나이라는 거지. 뒤에 엄마가 야 계시지만, 엄마도 너 나이 때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거야. 그치?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못 살고 잘못 살고 덜 사는 건 아니야. 엄마도 지금 살아오시면서 조금의 고난의 시간을 갖다가 겪고 계신 건데, 이 말을 갖다가 삼촌이 하는 거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야 된다는 거지. 정말 소중해. 막연한 거는 없어. 감나무에서 잎 벌리고 있어도 절대 내 입에 안 떨어지거든. 네가 철저하게 계획 좀 세우라고 하고 싶고, 근데 계획을 세우라고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지만 네가 안될 거야. 왜냐면 네 스스로 네 마음에 지금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됐거든. 밥을 먹고 싶은 건지, 라면을 먹고 싶은 건지, 자장면을 먹고 싶은 건지, 배는 고프니까 뭘 먹긴 먹어야 돼. 근데 그것부터 네가 선택을 못 해. 그리고 엄마가 뒤에 있고, 뭐 오빠도 있다며. 네 마음을 얘기해줄 친구도 없고, 네 엄마부터 네 마음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. 다시 말해서, 딱 그냥, 너 혼자. 문제 같은 게 모든 게 있으면 해결도 네 혼자. 다 네가 해야 되거든. 그렇지 않아? 그런 게 힘든 거거든. 직장이, 모든 샐러리맨들, 직장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힘든 거야. 그치? 그러면서 직장 내에서 내가 다니면서도 나만의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, 엄마한테 얘기하자니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힘들어 갖고 있는 데다가 내가 얘기 못 하겠고, 오빠는 더더욱 한치 걸러 두 치라고 오빠한테는 더더욱 얘기 못 하겠고, 친구한테 하자니, 남친한테 하자니, 남친에는 있냐? 남친한테 얘기하자니 지 얘기만 하려고 할 것이고, 너를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데 지가 안 해달라는 형국일 거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톨이거든. 엄마 잘 들어요. 네. 잘좀 해줘, 말좀 들어주고. 죽는 소리 먼저 하지 말고, 딸 앞에서. 힘들다, 뭐 한다, 이제 딸 앞에서 그 얘기 먼저 하지 말고, 말좀 들어주셔야 돼.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까 엄마한테도 얘기했지만, 운이라는 게 있는데, 운이라는 게 너한테 넘쳐 있어. 큰 운이. 큰 운이 너한테는, 너는 나간 김씨라고, 낙안이라는 동네가 전라도 쪽에 있어, 그쪽에. 거기에서 계시는 양반이 큰 너한테 운을 주셨거든.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, 직장도, 네 마음도, 네 하다못해 건강도 모든 게 지금 얽히고 설켜서 풀어지지 않고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세가 오다 보니까 네 스스로 너 내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가게끔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참을 수 없게끔 네가 밀리는 뭐 이런 식으로 넌 밀려났을 건데. 그게 뭐냐면 운이라는 거지. 너한테 큰 운이 와가지고.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내년이 참 좋아. 근데 지금 이대로는 내년 좋다는 의미가 없어.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. 그치? 쉬운 말로 미리미리 지금 이제 백수가 됐잖아. 응? 며칠 안 됐지만 아무튼 백수가 됐어. 노니까 좋지. 응? 늦게 자니까 좋고. 응. 코로나도 또 10시까지 좀 이렇게 풀리고 나니까 돌아내리는 게 더더욱 좋고. 내년 거를 준비해야지. 지금 양력으로 치면은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금년도 안 남았어. 음력으로는 아직 두달 정도지만. 준비를 해야지. 미리 이력서도 보내놓고. 그래서 면접도 한번 좀 가서 봐놓고. 지금 예를 들어 좀,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뭐 정리하고 내년 뭐 1월 며칠부터 출근하겠다. 이런 식으로. 뭔가 준비를 하고, 네가 준비를 갈 곳을 준비해 놓고 하든가, 아니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든가. 근데 공부는 좀 멀어. 공부는 좀 멀어.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놀고 있는 거하고 준비가 안된 상태하고는 틀리지. 내년이 좋다고 내가 얘기하지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좋을 게한 개도 없다는 거. 이해가지? 결혼 사랑해. 너 스스로가 엄마 뒤에 계시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안 키웠다고 생각할 거야. 너는 항상 외로워. 오빠하고 남매지간이라며. 오빠하고 2살 터울이라며. 항상 너는 2번인 거야. 항상 1번은 오빠인 거야. 엄마는 근데 절대로 너를 그렇게 안 키웠거든. 공평하게, 동등하게 키웠거든. 근데 너가 느끼기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.
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도 네가 사랑을 하고 뭘 하고는 있는데 과연 얘가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지 계속 너가 끊임없이 의심이 되고 반문이 돼. 확인하고 싶어 하고. 우리가 사주라는 게 있잖아. 몇 년도 몇월 며칠. 요거 딱 보면은 거기에 외로움이라는 게꽉 박혀 있어. 너한테는. 외롭다는 건 뭐야? 나 혼자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해야 될게 많은 거지. 이 가지. 그래 안 그래? 끄덕끄덕만 거리지 말고 결혼하자. 근데 조금 늦게 가자. 결혼은 갈 거고 엄마처럼 남매를 가질 거야. 남매를 가질지 아들을 둘 낳을지는 모르겠다만 저분 자식이 둘은 보이니까 33? 그때 가자. 왜 그때 가려냐? 첫 번째로 그때 가서 호니문이 열릴 거니까. 첫 번째로. 두 번째로 그때 가야 네 엄마가 혼수라도 해주고 네가 뭐라도 해주고 여건이 될 거야. 알겠어? 지금은 뭐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될 그런 급이어도 되니까 신혼집이 아니잖아 그거는. 노모를 모시고 해야 되니까 그때 혼인문이 열리고 너의 집안이네 너의 엄마나 너나 모든 게좀 살만해지고 할때가 그리고 절대로 연하로 가지 마. 남친은 결혼한 상대자는 꼭 연하 안 된다. 연하도 만나보고 그러는 거 애인 뭐 사귀는 건 관계없어. 결혼만큼은 연하 안 돼. 너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지. 그렇지만 항상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연애하면서도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뭘 먹어도 집에다 먼저 안 넣고 네 숟가락에다가 뭐 생선이 있으면 생선 발라서 네 숟가락에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네 입에 넣어주는 그러려면 너보다 꼭 두세 살은 많아야 돼. 그러니까 젊은 놈들하고는 결혼 전에 실컷 연애해봐. 궁금한 거 물어봐. 다 얘기해줬지. 근데 너 아까 들어올 때 커피 네 것만 들고 왔지. 미안하지. 궁금한 거 없어? 네, 다 말씀해 잊지 말어. 내가 웃고 내 스스로가 웃다 보면 내 주변이 웃어.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계속 마이너스. 계속. 내 주변도 다. 네가 웃어. 잘될 거다. 그리고 삼촌이 얘기해 주잖아. 내년부터 정말 좋아. 근데 네 스스로 준비 안돼 있으면 절대 좋을 리가 없어. 이거지? 노력해. 그리고 엄마한테 항상 고마워해. 뭘 고마워해야 되는 줄 알아? 비주얼 좋게 놔줬으니까. 응? 키 크고 이쁘게. 얼마나 잘해줬어. 저기 있잖아요. 유튜브 이런 거 찍을 때는요. 저것도 다 진동을 하셔야 돼요.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뭐야 덕천함 속청 쳐보면 유튜브에 떠. 전화해서 물어봐. 오늘 아침은 기분 좋다. 쭈그랭 바가지 할머니들만 엄마들만 보다가 젊고 신선한 애 보니 좋다. 선생님 명함은 없으세요? 여기 있어요. 저 드릴게요. 하나 주시고 저 이사 만약에 아까 옮기면 좋다고 그러셨는데 옮겨야 어느 돼요. 방향으로 옮겨야 될까요? 내년에는 무조건 옮기세요. 문서운이 들어오니까요. 근데 멀리 안 걸릴 것 같은데 방향도 별로 중요치 않은 거 아, 보면은 그래요? 1km 내에서 움직이실 것 네, 같아요. 그 제가 동네 봤을 때. 맞춰서 그냥 네. 가도 되고요. 방향도 별로 중요치 않아요. 1km 내외에서 움직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사하실 때 되면 날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